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아주 특이한 이색복들을 발견했습니다. 짜잔. 오늘 저희가 잉어킹을 낚으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름하여 네 낚시 게임입니다. 낚시 게임. 네. 일단 총 지금 5개의 열쇠가 있는데 네. 상품은 F1, FE, 그러니까 F1, FE 여기 6-1, 2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제일 아마 좀 이제 안 좋은 상품? 그렇습니다. 총 5개의 상품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또 저희가 이런 거는 처음 하는 이색 뽑기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하면서 네. 저희가 방법을 좀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네. 무모한 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 근데 들고 가요? 그냥? 어. 아 그래요? 놓는 부분은 모르겠어. 그런 아 모르겠고? 자 한번 잡아볼게요. 오! 아 놓네요. 일단 많이 들고 가는 게 답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네. 이거 앞에 좀 약간 축을 들어가려고 말랑 하면 다른 인형으로 치거나 밀어서 하면 될 것 같기도 해.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약간 처음 하는 뽑기는 약간 또 운이 가끔 떨어지긴 하더라고. 맞아요. 저희 뭐 처음 하는 이색 뽑기인데 딱 이렇게 잡아서 샤 흔들면 아, 너무 안 들렸는데? 아 그러네. 오 옆탑 좋다. 오. 어 그럼 저기 하나가 뭔가 딱 가로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나? 여기 딱 저기 딱 들어가면 완벽하겠는데? 아주? 아 이거 무슨 놈이네. 이거 유리돌이로 아니 나중에 끌고 와야 되는 그거밖에 안 되겠어. 저걸로 끌고 와야겠어요 그러면 그쵸? 좀 빨리 뽑으려면 맞습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그냥 잡으면 안 가져갈라나? 자 아니야 요리조리 하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 아이 이거 아니에요? 좀 왔죠? 조금 여섯 번 안에 끌어당길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잘 보십시오. 이게 지게가 아, 지게 모양이 마음에 안 드네. 그냥 잡아봐 아니면 알았어 그냥 한번 잡을게. 자 한번 잡을게요. 이거는 롤 터치해야겠죠? 오케이. 오 왔다 좋아 하차 앞으로 오렴. 오, 좋다 이거 좋았다 이거. 헛 그렇지 잡지 말고. 자 이제 여기서 가지고 가면 딱 될 것 같은데. 가서 뭐 얘가 툭 밀렸으면 좋겠다. 자 기회 한 번 남았어요. 이거는 리터치를 할 수 있어가지고 딱 한 번 남았을 때 공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얘를 끌어당기는 거 아니야? 어. 그렇지. 약간 유리들이 살짝 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이야. 해봐요. 허! 오! 완전 어슬어슬했다. 반대. 아 반대요? 아 뒤로 갈 때 다시. 자, 이 조그만 네모난 구멍이 안에 이제 잉어킹을 넣어야 되니까. 좋아.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이 위에 거를 잡아야 되겠다, 저러면. 이런 위에 거를 딱 잡아서. 아~ 밀어! 아! 오! 조금 밀리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런가? 근데 그냥 잡으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잡아서 한번 한대 때려볼게. 유리조리를 흘리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 오! 오, 조심히. 우와요! 아이고. 자. 매우 얇게 한번 살짝 잡아 끌어볼까요? 저기 동그란 원통이 지금 그렇지! 이거지! 오, 이거 완전 얇겠지? 안 조금씩 뒤로 밀어야 되나? 다시? 아 모르겠다. 아 뒤에 있는 아이로 한번 잡아볼게요. 안돼 아이고 쉽게 살게. 네 괜찮아요. 갑자기 어디서 방향제가 뿌려졌나봐. 오 방향제 냄새 냄새가 좋고요. 아 또 걸려! 뭐야? 아 여기 안 걸리고 아, 안 걸려야 되는데? 밀면 좋은데. 할 수 있어. 오케이. 어차피 우리 지금 처음이니까 맞아요. 방법만 알면 오! 오! 아! 야 들어가고 있다 들어갔지? 그럼 들어갔죠 여러분들? 어. 하이 다시 잡아! 밀어이! 어, 들어간다 좋아요! 이게 저거 잡으면 그냥 빠져나올 것 같아요. 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저 이어킹은 잡으면 안 돼요. 자 멍치로 들어가! 이러라! 아이고 다행. 오 나이스 들어가. 오케이 좋아요 한번.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넣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이런 느낌으로 약간 축구처럼 미는 거. 네 앞에 있는 인형을 굿! 치! 아이고 오 안 잡았어 오 근데 가끔 이런 거는 저렇게 평소에 잡히지도 않던 게 잡힌다고 이럴 때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해. 쳐! 입으로 치고. 어 이제 입끼리 만났어. 뽀뽀하는 중. 뽀뽀 중. 밀어. 그렇지. 아. 이게 뭔가 이럴 때 너무 약한가? 그런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어! 저 조심해야 한다. 어. 아유. 오케이.
아 어떻게 하지 이거? 아 이거 아 아니 아니야 일단은 처음엔 그래, 안전하게 그래. 뽑읍시다. 그래 방금 하나는 찾고. 그러니까 하나는 뽑아봐야죠. 어 좋아. 빵 그렇지. 어, 지금 많이 들어갔는데. 많이 들어갔죠. 응. 자 잉어킹 열심히 낚시 중. 고니 어부가 되어서 오네. 좋습니다. 저 자세는 저 삐뚤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 이제. 저 삐뚤어지면 힘들고. 어, 어 그렇지. 이거 약간 재미롭다. 빵. 오 뽑혔어 들어갔어 오빠. 좋죠. 유리들이를 방아처럼 좀 세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기회는 세 번. 자, 오, 나이스! 나이스! 하나, 하나 성공. 아, 저 열쇠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 자,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뽑아보고 싶긴 한데. 어, 지금 몸이 저 계속 같이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하얏! 아니, 안 되네. 아니면 이거 하나 가져갈까? 어, 하나 다른 거 가져갈까? 좋은 생각. 근데 열쇠 뭔지 확인해봐야 돼, 이거 아, 네, 랜덤이라.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뽑은 게 하나 더 뽑아보고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뭐 그러던가요 그럼?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싶은데요. 아 알겠습니다. 그게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자 알았어. 한 마리 더. 요거를 요리조리로 이번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과연 요리조리로 가능할지. 순수 요리조리 기술로 한번 넣어봅시다. 어 저는 좀 될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그게 약간 저렇게 일자로 들어가니까 베스트긴 하네. 어.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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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지. 빠르게. 아, 근데 그거 잡잖아. 그러네. 그러네. 이런 건 잡네. 이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 자세가 너무 안 좋은데 얘가? 네, 괜찮은데 입부터 들어가야 되잖아, 이거 뭐. 근데 가로로잖아. 아. 이제 뭐 바꾸면 되죠, 자세야. 어? 이건 안 돼. 그러네. 그러면 잡을게요, 그냥. 그래. 좀 자세가 안 났을 때는 잡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 뭐야 이거? 어떻게? 아니면 이라, 어, 이걸로 밀어서 머리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일단 이 벽에 있는 걸 좀 끌어내야 돼. 일로. 첫 도전에. 두 개 가나요? 두 개? 두 개. 나쁘지 않아요. 지금 처음에 그래도 좀 잘 나왔어. 우리 그러니까, 처음 치고는. 자, 하고. 좋아. 끝까지 가져가면 되지 않나? 아니 여기 놓는 범위라서. 아 그래? 어. 어 하면서 약간 짧게 밀어봐. 좋아, 좀 앞으로 왔어. 응. 아 뭔가 주먹으로 이렇게 퍽 쳐서 넣고 싶다. 그러니까. 오 좋다. 오 많이 왔어요. 라인은 같은 그래도 같은 일자 라인이네. 같은 라인 좋아. 아, 가만 안 제가. 안돼 안돼. 어 이러면서 치킨을 밀어. 밀어. 얘 한 번. 네 한 번 남았습니다. 아니면 치킨을 찌르는 건 안 되겠죠? 이거 설마? 해봐. 근데 괜히 또 날려 먹을까 봐 불안해서. 어 이미. 꺼져 들어가고 있다 이 검증된 방법으로. 그래 방금 우리가 약간 검증했지. 그렇죠 이거는 된다는 건 알았으니까. 응. 아 얘가 좀 애매하네. 아 뭔가 망치로 여기를 팍 때려서 팍 때려 싶은데. 그러니까. 어 됐다 이제. 어 이 약간 이런 거. 아니 몸으로 이렇게 밀다가 머리 콱 박았어. 머리 박았어. 혼자 옆에서 코미디 찍네 보니. 당황스럽네. 좋아요. 저 핑통 가져라도 오빠. 오 나이스 나이스. 어우 힘들었어. 나이스! 아, 야 이거지. 또 온다 온다. 자 그럼 지금 두 마리 뽑았네요. 낚시 두 마리 성공. 어. 오 들어가. 앞에서 이렇게? 오 잠깐.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미저리를 여기서 약간. 아 이거 안 되네. 아 이제 여기서 잡아볼게요.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갔다. 가버렸다. 가버렸다. 아니 한 방에 나오는 치. 오 이거 간다. 맞다. 이거 한번 뒤에서 꼬리. 어, 꼬리 한번 밀어서 하는 넣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니니? 자세가 지금 너무 안 좋아졌다. 아 이거 투구치를 한번 넣는 방법으로 해보려 했는데. 아, 이상하게 너무 두껍게 잡아버렸네. 깔끔하게 미는 게 훨씬 낫긴 하다. 어 이게 생각보다 잘 튀어나오네요.
그냥 깔끔하게 미는 게 조현이 말대로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끝까지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름은 또 답잖아. 그렇긴 해. 귀엽다. 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아니면 그만할까요? 확인해보고 좀 나중에 나왔으면 더하고 아니 그만하고. 자 일단 요거 열쇠는? 이거는 6-1. 요거다. 오 로우. 제일 복권. 일단 요거 하나랑. 네 하나랑. 인거 20가. 아, 이거 반납통이 있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걔 몇 번? 여기서 보여주세요. 6-2. 6-2. 오 프랑키. 프랑키. 어 둘 다 괜찮은데? 잘 나왔는데? 행복 조금 안 걸려서 다행이다. 요걸 하나랑 다음에 요걸로. 네. 이렇게 두 개 뽑았어요. 어허. 잉어 두 마리 낚시 성공했고요. 아 처음에 하는 이세뽑기인데 그래도 실패 안 하고 성공해서 다행이네요. 아 나이스했습니다. 확실히 방법은 이제 약간 딱 잡기 말고 약간 밀어넣기가 네. 저희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화재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